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?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. 자주 즐겨보는 스타일이어서 재밌더라고요. 그냥 안 보더라도 그냥 켜놓는 스타일? 한끗 차이는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죠? 그 전에 솔직히요? 네. 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왜 출연을 응해주셨어요? 원래 이런 내용은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또 여기 그 피디님하고 또 인연도 있어서 그 인연 때문에 좀 나온 케이스죠. 오늘 저희 MC분들이 장성규, 홍진경, 이찬원, 박지성 교수님인데 혹시 그 중에 좀 제일 좀 별로다 이런 분 제일 별로다? 평소에 그냥 저랑 이미지가 좀 별로야 혹시 그랬던 분 있으신가요? 우선 제일 별로다라고 할 정도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다 괜찮으신 분인데? 네. 혹시 제일 그 중에 제일 그러면은 평소에 저 사람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하셨던 분 있으세요? 하다가 되게 마음에 든다는 경우도 없어서 모르겠어. 방송을 네, 많이 같이 안 해봐서. 네. 저희 MC분 중에 이찬원 씨가 감독님의 완전 찐팬이시래요. 아 맞아. 찬원 씨는 운동 스포츠 엄청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서. 네. 아 그러시구나. 앞으로 방송 계획 조금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제가 회사를 또 방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방송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근데 워낙 방송 제의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다음에 한 끗 차이 또 더 연장되면 그때 MC로 한번 좀 더 연장이요?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거 MC 해보실 좀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요? 아 이런 저는 방송을 좋아하긴 하니까 네. 관심도 있긴 하죠. 네, 네 한번 연락 그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(웃음) 즐겨봐 이 채널.